할렐루야. 이 새벽에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때로는 지진을 만나고 또 강도를 만나고 또 때로는 건강에 위험이 다가올 때에도 중단 없는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간증들을 매해 저희가 간증집으로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간증집은 어떤 책보다도 더 소중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판매하는 책은 아니고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에 오신 분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이곳에 이 책에 담겨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잘 읽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또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떤 도전과 위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은 어떤 음성 또 분별한 내용을 과연 이것이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 영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은 그 소리가 성경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 또한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또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소리,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와 음성들이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며 확인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보다는 사단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분별하고 응답할 능력과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은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행해지신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의존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렇게 거룩하셨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점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죽기까지 낮으셨다는 것은 신성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육신하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아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살아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델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우리 진리의 성령에 대해 말씀드릴 때 살펴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님을 소개할 때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 들은 것만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인가 예수님의 음성인가 성령님의 음성인가 어떤 표현이 옳은 것인가 다 가능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위격은 다르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됨 속에서 역사하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셨기에 그 내용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것과 동일하게 그분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곧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그리스도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불려도 되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겸손, 상호간의 신뢰와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성령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안디옥을 떠나서 파송을 받고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이 예배와 금식이라는 그 상황,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올바로 응답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참된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어떤 형식, 시간,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죠.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든지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묵상,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반응은 찬양의 반응이어야 되죠. 감사의 반응이어야 돼, 경배의 반응이어야 되죠. 또한 마땅한 반응 중에 하나는 순종하려는 반응. 이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금식이란 사실 예배의 절정이라 말할 수가 있죠.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죄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면 첫째로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영적 귀를 가로막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죠. 상처는 우리 자신의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이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음성을 그 상처 속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갇혀있죠. 그래서 자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완벽하게 혼동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사단의 음성을 그 자신의 소리에 넣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죄와 상처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며 또한 그 죄의 찌꺼기들인 이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려는 마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 행하려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행하려 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정직함.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거짓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속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정직함, 정직함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것은 예언의 은사에 속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뚜렷한 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음성은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일곱 번째, 이 성령의 음성에 관한 부분에서 성령님은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집 바깥, 담벼락 바깥에서 한 어린아이가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거스틴 찾아와서 당신 성경 좀 짚고 읽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컨텍스트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진짜로 바깥에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어린아이의 음성인데 어거스틴을 향해서 쳐다보고 한 말도 아니에요.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이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성령의 분별력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이 성령의 음성은 그들이 함께 들은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수죠. 그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 스피커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일시에 들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먼저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모두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한 문자 그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배와 금식하고 있을 때 동시적으로 복수적으로 말씀하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은 공동체로서 주셨다는 것. 내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성령 안에 있는 같은 공동체에 가까운 교제권 안에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섬기는 중에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음성일 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자신의 육신의 음성인지 진정한 성령의 음성인지가 공동체적인 분별의 과정. 그것은 항상 회의를 통해 결정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회의는 우리의 지적인 정신적인 영역에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보다 우리의 토론보다 더 앞설 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냥 토론이 더 많으면 사실 우리의 어떤 성령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토론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이 함께 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결정은 분별이라는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었으며 그것을 함께 분별하는 과정이 바로 회의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회의와 교회의 회의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대화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래서 육신의 소리가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장 영향을 미칠 때 그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의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길로 교회가 걸어간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세 분만 아멘하시니까 힘이 빠지네요. 어제도 이상조 목사님이 딱 서빙고에서도 세 분만 아멘한다고 이렇게 힘없어 하더라고요. 이 설교자들은 회중의 반응에 좀 민감하긴 해요. 여러분 표정에서 다 아멘한 걸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새 영적 주제를 잡았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잘했다, 이거다, 아, 너무 좋았어요. 혹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그럴 때는 무슨 바람이냐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긴다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금식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멋진 말로 예, 한 해의 표현은 제가 멋진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을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영적 주제를 체험하고 또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발을 맞추어 갈 때 훨씬 더 분별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성도는 성령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홀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어렵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행복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 있는 최인철 교수님이 한 말이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으로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옆으로 가라. 그럼 함께 참여하게 되고 분별하게, 아 저렇게 분별하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분별하는구나. 그러한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얘기했을 때 바나바든 사울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먼저 그것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던 예언자들, 교사들, 리더십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먼저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시몬이나 루기오나 마나엔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 안에 있지 않았다면 당신 나보고 교회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육적인 음성으로 들리면은 이거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 강동원 누리교회 장로님들이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 어느 선교지에나 어느 가서 장로님의 이름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신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육적으로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적인 정치로 해석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창립한 그 스테이지에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세운 것은 아니에요. 흩어진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성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최초의 목회자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 인종들이 모였죠. 이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게 다 인종들이라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이 왜 안티파스 함께 자랐다는 걸 표시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친한 아주 지체가 높은 양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힘은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 여기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도저히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 왜 사울을 만났으며 왜 바울을 만나야 했겠습니까? 다 성령 안에 있었기에 함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성령 임재 들을 때 함께 분별함으로 그들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 사역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과연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결정, 어떤 방향에 있어서 리더십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분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교회 역사적인 인물은 세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스페인의 종교개혁자였고 또 오늘날에도 있는 예수회의 창시자이죠. 이분의 영성수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라는 그 가이드북 안에 분별을 위한 여러 규칙들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 성령 역사를 강조하신 분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심지어 오순절 교회의 운동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분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 존 웨슬리와 같은 해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매우 지적인 분이죠. 프린스턴 대학 총장도 하셨고 감정주의에 빠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성령의 음성과
감정주의에 빠지는 헛된 감정과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 유명한 책을 썼죠. Religious Affections라는 신앙과 정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그 책입니다.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 세 분의 글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까 제가 일곱 가지 자세를 설명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겸손. 겸손이라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겸손한 영혼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한 공동체적인 분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에 열려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의 감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그리고 교만한 영혼은 사단이 교묘하게 자신의 음성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을 금성처럼 위장할 수도 있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그나티우스 영성수련에서 이 겸손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무관심의 원리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The principle of holy indifference. Holy indifference. 거룩한 무관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무관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시로 부르든 농촌을 부르든 선교지로 부르든 서울로 부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도시 한복판에서 일터에서 할 수도 있고 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그 한 가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다른 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을 holy indifference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기에 성령님께서 진정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앞에 고난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indifference, 무관심한 거예요.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입니다.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와 금식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결과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일이었다면, 만일 바나바 사울이 내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는데 내가 하나? 인간적인 교만이 있었다면 이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겸손에서 비롯한 거룩한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겸손한 상태,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에 있는 교회만이, 그러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키프로스, 오늘의 구브로로 나오는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죠. 이방 선교계기를 향한 선교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로부터 계속적인 선교행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떠나라, 보내심을 받고 키프로스까지 갔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여행이 오래될 줄 몰랐죠. 여행이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이 안디옥이든 키프로스든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Holy indifference. 그들이 어떤 사역을 누구를 만나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타이틀이 부여되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에는 무관심, Holy Indifference.
그것이 바로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듯이 저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룩한 무관심,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와 어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나의 교만함, 나의 기만, 나의 헛된 관심들, 옛사람에 속한 헛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정치적인, 자신의 교만에 사로잡힌 그런 육성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